돈 버는 농사, 풍족한 농사, 바이오 플랜. 영농제도 전문 바이오 플랜의 농사정보 채널입니다. 바이오 플랜, 바풀TV. 저는 전라남도 한평군 해보면에 사는 김영기입니다. 경기 면적은 한 6만 한 2천 평 되고요. 올해 품종은 주 품종이 새일미, 그 다음에 신동진, 그 다음에 백옥찰, 이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. 네, 작황은 다른 농가에 비해서는 눈에 보이게끔 상당히 좋은 편이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. 지금 저 한평군 신광면을 소재하고 계신 김영일 사장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백두신 과리부터 액재까지 이렇게 살포를 했어요. 그거는 이제 작년에는 상당히 이렇게 날씨가 좋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장마 기간이 길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액토신 쓴 논하고 안 쓴 논하고 저 비교를 해봤어요.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썼고 이렇게 안 쓴 논과에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출수도 좀 빨리 된 것 같고 지금 현장에 보지만은 지금 이삭 좀 길어요. 이거는 일반 농가 거고 이거는 제가 액토신 과리부터 시작해서 액재까지 세 번, 액재 세 번까지 해서 네 번씩 건 했죠. 근데 이렇게 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건 일반 논이고 이건 액토신 과립하고 액재까지 살포한 이렇게 본답, 요건 제 겁니다. 액토신 과립 좋은 것 같아요. 과립. 과립도 써주시고 또 액재도 한번 살포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농사가 상당히 잘 된 편인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러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농사가 많다 보니까 쓰러진 농 피치도 약간 부분적으로 쓰러졌어요. 전체 뭐 깔든 안 하고. 근데 이제 그 상태면 액토신 안 썼으면 많이 넘어갔다고 제가 생각하죠. 액토신 과립을 써보니까 참 좋더라고요. 저도 내년에 이렇게 전 피치를 쓰랍니다. 이게 타 농가들도 이렇게 액토신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.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액토신 화이팅!